우리 목사님을 안 지가 꽤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은 타협하지 않고 늘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고든 마음, 그런 것을 늘 뵐 때마다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목사님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회를 열고 또 전국 각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다는,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그 어떤 모임보다도 더 소중한 아름다운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8.15 광복절을 맞이했죠. 이 광복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36년 그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유를 얻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자유란 말을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온 목적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할 수 있는 자유,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은 자유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유라시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유라시아. 그 유라시아란 말은 저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생긴 하나의 유학된 단어죠. 유라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유라시아 속에는 굉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 러시아와 저 소련, 그 소련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 제일의 큰 땅덩어리와 인구를 가졌는데 그 러시아와 중국이, 저 소련이 공산주의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되고 나서 그 공산주의의 물결이 아시아를 전부 덮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을 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을 내려가다가 동구권만 내려갔는데 서구권에서 강력한 반발을 하니까 여러분 동서독이 나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독일만 해도 한쪽은 우리는 공산주의 하겠다. 우리는 민주주의 하겠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나뉘어지는 거죠. 그 이후로 서쪽으로 밀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구는, 그런데 아시아는 전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남쪽에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생기니까 저 조그마한 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 모두가 다 공산주의가 됐는데 저 조그마한 나라를 밀고 들어가면 되겠구나 싶어서 러시아가, 소련 탱크가 밀물듯이 여러분 6.25라고 하는 그 주일날 공격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중국의 14억이라는 그 인구가 대대적으로 이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물밀듯이 넘어서 딱 저 압록강을 건너서 밀. 우리나라는 대동강 넘어가면 부산에 함락되면 이제 공산당이 빨간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시아에서 이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 그 꼬리 같은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부산만 밀어 제끼면 이제 빨간 물이 싹 드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 유엔에서 참전해서 16개국이 참전하고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총사령관이 돼서 진두지휘하고 그래서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전선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메가더의 동상을 지금 끌어내리자. 여기 인천에 있는 메가더 장군의 그 메가더 장군의 목을 밧줄을 달아가지고 저 메가더 때문에 우리가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러면서 끌어내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 여러분 그 끌어내려버렸잖아요. 메가더 장군의 그 동상을 없애버렸으니 끌어내려가지고 빠스 막 그 도끼로 다 저놈 때문에 여러분 그 민족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 나라가 붉게 물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작자들의 모습이겠죠. 우리는 나타나서 뭐 그런 일도 있겠거니 그렇게 뭐 크게 생각 안 했어요. 방송에 우리가 떠들고 방송에 나오면 썸짓했지만은 에이 뭐 소수의 뭐 무리들이 미친놈들이 뭐 저 그런 짓 하는가 보다. 그리고 치부하고 말았죠.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세상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만약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나 된다든지 아니면 공산주의가 된다면 법으로 예수 믿는 자유를 빼앗아 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안 돼. 법으로 제정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총살을 당하고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가고 교회는 불타고 교회는 인민들이 모이는 회합으로 회합장소로 다 팻말을 바뀌고 말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이 공산주의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목사들을 처형하는 것이었어요. 집사 이상 모든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이었어요. 교회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시진핑이가 지금 사회주의 하면서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뿌리채 뽑고 있습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사회주의에서 예수 믿을 수 있나요? 교회 세울 수 있나요? 불교는 성행하게 놓아둡니다. 그러나 거기에 교회가 있던가요? 법으로 이미 국가의 법으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잡히면 영원히 나올 수 있는 없는 탄광으로 보내든지 이 무서운 거예요. 법으로 제정한다. 국가가 법으로 제정한다는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제가 역사적으로 조명을 해보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조명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사탄들이 이 나라만 집어삼키면 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 그러니까 5000년 역사를 쫙 보면 시련이 없었던 그런 시간이 시련이 없었던 날이 없었어요. 우리의 모든 이 나라가 제가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삼국이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죠.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라고 하는 삼국 시절이 있었는데 이 삼국 시절은 고려 때까지 불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가 언제 들어왔는가 봤더니 저 고구려는 372년 소수림왕 때 불교가 들어왔어요. 백제는 384년 침유왕 때 그리고 신라는 572년 소수림 저 법흥왕 때 그래서 이 불교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조선을 봤더니 조선은
530년 동안 유교라고 하는 나라를, 이 종교를 믿고 살았어요. 오랫동안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800여이나 침략을 받고 날마다 저 중국이 송나라가 생기면 송나라, 원나라가 생기면 원나라, 명나라가 생기면 명나라, 청나라가 생기면 청나라, 탁을 조공을 바치는 황제의 나라로 생겨서 중국을 떠받들지 않고 산 역사가 없습니다. 아니 중국이 좀 약해지면 몽고족이 와서 우리를 침략하고, 아니 저 강 건너 저 외놈들은 또 바다 건너서 우리를 침략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한 번도 이쪽 눈치 보랴 저쪽 눈치 보랴 날마다 가면서 사대주의가 생긴 거예요. 사대주의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편하게 먹고 살까?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다가. 때로는 불교 사람들이 팔만대장경을 만들면 우리나라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해서 강화도에 가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서 그 얼마나 애를 쓰고 팔만대장경을 다 판화를 쓰고 글씨를 쓰고 그래가지고 그 불심으로 나라를 막아보자고 했지만 다 그들이 쫓겨나서 제주도까지 삼별초난을 제주도까지 쫓겨나서 몽고인들이 제주도까지 쫓아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에 그때부터 말이 많은 거예요. 제주도에 말이 많은가? 말 타는 저 몽고족, 기마몽족들이 제주도에 가보니까 말 키우는데 참 최적지다. 그래서 말 키우는 대로 사용한 거예요. 제주도를 말 키우는 대로.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그 시절을 겪으면서 전쟁을 겪고 눈치를 보고 조공을 바치고 날마다 세상에 압제를 당하면서 나중에 일제 36년은 여러분 성까지 빼앗기고 주권뿐만 아니라 토지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던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서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야, 1800년도 보니까 1832년에 독일의 29세인 쿠칠라프가 이 나라의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아, 1829년에. 그러나 그가 완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1866년에는 영국 선교사 토마스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죽은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는 언더우드, 아펜슬, 헐버트 등 알렌, 우리나라 수많은 캐나다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이 땅을 봤을 때 그때 한심한 나라였습니다. 날마다 가쓰고 서당에서 하늘천 따제를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 여성들의 얼굴을 보려니까 여성들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이민족.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이 캄캄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상놈들이라고 다 양놈들, 상놈들 다 내보내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무엇을 세웠는가 봤더니 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교는 모두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병원은 누가 세웠느냐? 병원도 다 그들이 세웠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YW, YMCA 다 그들이, 교육기관, 병원, 모든 신식 모든 기관을 누가 세웠느냐 봤더니 모두가 다 기독교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사람을 깨운 거예요. 새로운 신지식으로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신명기 1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면 개인도 뿐만 아니라 민족도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될지라도 올라갈지라도 내려가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기독교의 역사의 중심에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야, 이승만이라는 대통령 그 이름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 이 이승만 대통령은 1894년 아펜셀러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신식 학문을 배웠던 사람. 그가 원래 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연구하다가 이 조선, 이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유의 나라, 새로운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 혁명을 일으키다가 다 잡혀서 발각이 되어서 한성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성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그 한성감옥에서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일설에 의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성경을 읽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박식하고 머리가 좋았으면 성경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의 반역자들은 죽었는데 이승만은 살았어요. 왜 살았는가 봤더니 왕족이라. 왕족이라 사형은 못 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있었대. 그런데 그때 러일 전쟁이 일어났죠.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저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하는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감옥에 있는 이승만이 가장 영어를 잘해. 그래서 이승만을 러일 전쟁에 저 대사로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 미국에 보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죠. 대한 거기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철저히 연구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 명문이라고 했던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 대학,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여기서 박사 학위를 받는데 국제법 정치학 박사. 그 세계의 수재들도 12년 동안이나 걸린다는 그 모든 과정을 단 5년에 걸쳐서 모든 이 조지 워싱턴 하버드를 또한 프린스턴까지 5년에 완벽하게 마쳤는데 이 역사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이승만이라고 하면 아시아의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대한민국에 와서 개헌국회를 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이 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문화가 세계에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개헌국회 하는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의원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30분이 넘어갔다고 그러죠. 불교를 믿었건 유교를 믿었건 그 어떤 종교를 믿었건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그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화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국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세워진 나라.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를 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땅덩어리도 좁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자원도 없고 우리가 보잘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서 이 민족을 축복할 거라고 이승만 대통령은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이 대한민국에 100만 명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100만 명이 기도하는 사람만 있다면 이 나라는 영국만큼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만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목사님들을 가는 곳곳마다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 국민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목사님을 두었어요. 학교에는 교목을 두어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님한테 찾아오고 상담하고 기도받고 그럴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해서 예수를 믿도록 교목을 두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원목을 두고, 저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가면 형목을 두고, 군인에 가면 군목을 두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머리가 아주 영특하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한 번은 갈 수 있는 곳에 모두가 다 목사님을 세워서 그곳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 나라의 민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전도에 아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생명을 걸고 전도한 사람. 그리고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되겠다는 철칙, 이것을 가진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공산주의가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이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25입니다. 얼마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6.25라는 전쟁을 일으켜서 저 공산당들이 이 나라를 초토화시켰어요. 우리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는 상해용사를 많이 봤습니다. 손이 하나 없어져서 이 갈고리 달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다리가 없어서 쩔룩거리면서 남의 집에 가서 뭘 좀 달라고 그러다 안 주면 행패 부리는 사람, 술 먹고 난동질을 하는 사람,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집이 없어서 전쟁터에 모든 집이 폐허가 되고, 부모가 이 세상에 전사해서 고아들이 난무하고 과부들이 가득한 이 땅. 그래서 영국 기자가 한국에 와서 전국을 투하하면서 조사를 해보고는 그 타임즈에다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저 쓰레기 더미에서 창미꽃은 피어날 수 없다. 세계 모든 언론인들은 한국은 일제 36년 동안 모든 것을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거기다가 6.25까지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폭삭 망한 나라, 다시는 저 대한민국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한 세계 모든 여론이 그랬고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가마니, 교회가 그때는 변변치 않았어요. 겨울에 가마니를 다 문 앞에다 세워놓고 그 밑에 덕석 깔아놓고 거기서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가 그 추운데, 마룻바닥에 그 추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아 그때 끈질기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넘어온 피난민 사람들. 저희 동네도 그 피난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민 미북에 넘어온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었어요. 피난민 사람들은 유독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피난민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저 가난한 사람들은 저렇게 배고파서 우는가 보다. 아니 교회에서 우는 걸 보고 배고파서 우는 줄 알았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그 가마니를 이렇게 떠들어보면서 야 영수 엄마 울고 있다 울고 있어. 초등학교 때 흉보고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저희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갈라치면 이 가방이 없었습니다. 가방이 없어서 천으로 책보를 만들어가지고 이 각계로 딱 묶어가지고 뛰면 갈 때는 소리가 안 나요. 도시락에 꽉 찼으니까. 밥 먹고 집에 올 때 뛰면 이게 김치통하고 숟가락 젓가락이 같이 들어갖고 딸가닥 뛰면 팍 소리가 나요. 우리가 운동장이 별반 없어서 우리 논에서
우리가 축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축구공이 없었어요. 고무공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끼로 둘둘 말아가지고 그 논바닥에서 공을 차는데 신발에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신발도 운동화가 없으니까 고무신 신고 있는데 그 벗겨지지 않고 새끼로 발등을 묶어. 그런데 어쩌다가 잘못하면 그것까지 빠져갖고 축구공보다 신발이 더 멀리 나가는 거라. 시크 나가. 야. 그러면서도 우리가 운동한다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그 논밭에 그렇게 뛰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 이 땅을 보고 누가 소망이 있다고 하겠어요? 학교 갈 때쯤 되면 모두가 퇴비 증산 운동. 그래가지고 퇴비를 초등학교 학생들이 새끼다가 퇴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하나씩 들고 학교를 가야 돼. 그 교문 앞에 가면 주번이 다 퇴비 검사를 합니다. 질질 끌고 하나에다 여기다 메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냥 가는지 아세요? 가면서 손을 흔들면서 우리 그 노래 부른 노래가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른 노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요즘은요, 그 초등학생들이 그런 노래 하면 인권이라고 고소당합니다. 애들한테 그런 노래 시켰다고 그 고소할 거예요? 누가 고발할 거예요? 그때는 모두가 다 잘 살아보는 게 우리의 꿈이었어요. 잘 살아보는 게 우리의 꿈이었어. 얼마나 못 살으면 삼시 세끼를 먹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니까요? 삼시 세끼를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고구마를 안 먹었습니다. 왜? 날마다 어렸을 때 아침 저녁으로 고구마만 먹어가지고 입에 아주 그냥 됐어. 고구마가 싫어. 날마다 쌀이 없고 보리가 없으니까 쓰레기 밥, 무밥, 감자밥, 크, 표리밥을 다 해가지고 다 먹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교탁에다가 초등학생들한테 불러가지고 너 어쩌니게 쥐 몇 마리 잡았니? 그래가지고 쥐꼬리 검사 있잖아요. 쥐꼬리. 그 위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먹을 쌀을 쥐가 먹는다고. 쥐잡기 운동하자. 그래서 쥐를 온 국민이 저놈의 쥐 사람이 먹는 쌀을 못 먹게 하자. 그래서 쥐하고 전쟁이 붙었다니까요. 쥐와의 전쟁. 쥐잡기. 그 쥐꼬리를 잡아가지고 쥐를 그 선생님이 교탁에서 쥐꼬리 세게 세가지고. 아, 그런 시절이었어요. 우리 동네에 테레비가 있었던 줄 아세요? 테레비 없었어요. 테레비 하나 있는 우리 면에 테레비 한 대가 있어요. 면에. 그것도 흑백 TV. 흑백 TV 보는 날이 딱 정해져 있어. 그날 김일 천규덕 레슬링 하는 날. 그날만 그 TV를 보는 거예요. 열어주고 그 테레비 보라고. 나는 그 테레비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던지, 아, 얼마나 재미있던지. 그때 내 꿈이 결정됐습니다. 나는 어른이 되면 꼭 TV를 하나 사리라. 내가 그게 내 꿈이었다니까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TV, 흑백 TV 하는 게 내 꿈이. 나의 꿈은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왜? 핸드폰을 가지고도 칼라 TV가 나오니까.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었어요. 옛날 얘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어린 시절 다 초가지붕이었던 그 초가지붕에 양철을 하나 얹어놓고 우리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부른 노래가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양철 하나 얹었는데 그렇게 신이 나고 전기불이 안 들어서 그 호롱불 밑에서 코가 싹
참하도록 뭘 글쓰라고 하고 숙제를 한다고 앉아있던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저는 세계를 돌아다녀보면서 현대차를 봅니다. 모든 세계 메이드 인 코리아, 현대가, 현대차가 세계를 누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LG의 전자가 세계를 누비고 있고 삼성 모든 핸드폰이 세계를 누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저 유럽 축구에 가서 하고 골프 LPG에 치면은 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휩쓸고 뭐 방탄소년인가 무슨 소년인가는 아니 세계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하고 막 세계를 휩쓸고 야 어쩌다가 이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에 10위권으로 진입했고 어쩌다가 이 나라가 5천년 역사 이래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훌륭하게 되고 세계 이 백성들이 낳기만 하면 미남 미녀를 낳아서 보는 사람마다 이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비슷비슷했어요.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훨씬 힘을 꺼내가지고 일본 사람은 탁 티가 났습니다. 그놈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딱 보면 일본 탁. 그런데요,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그 일본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지, 중국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지, 비교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 무슨, 보면 강남에서 뭐 수술한 것 같아, 다. 아니, 자세히 보면 자연 미인 미남. 아, 잘생겼어요. 나만 나도 잘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저 땅에 가면 땅의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외양간에 오면 우양의 복을 받으시며, 너희가 떡반죽굴에서 손을 대면 그 거기에 복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에 보면 지금도 똑같은 땅인데 북한은 다 민둥산이야. 나무를 심어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저 북한에 보십시오. 아무리 옥수수를 심어도 안 되는 거야. 어떤 때는 비가 너무 왔다가 어떤 때는 비가 너무 안 왔다가 비가 아니 적당하게 와야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비가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너무 오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산사태가 나서 다 무너지고 농작물이 다 썩어버립니다. 너무나 많이 올까 너무나 안 와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때와 철을 따라서 적당히 은혜를 나려 주옵시고 아 그러네 그 기도가 생각이 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나는 비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비 올 때마다 그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비와 보슬비와 소낙비를 만들어 주시고 아 막 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국수를 뽑듯이 큰 물덩어리인데 이 국수를 뽑듯이 어떤 때는 응? 보슬비로 뿌려주시고 어떤 때는 그 굵은 비로 뿌려주시고 어떤 소낙비로 이렇게 채를 걸러내듯이 국수 걸러내듯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싹 걸러놓으니까 비가 그렇게 오지 에이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막 물덩어리 떨어질 거야 막 2톤짜리 떨어지고 막 5톤짜리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물벼락만 죽고 어떤 집은 무너지고 아니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 안 베풀면 이 세상이 어떻게 사냐고 야 그러니까요 저 한탄강에 가보면 그 이북에서 내려오는 물고기는 다 말라있어 아니 진짜로 봐요 여러 한탄강에서 한번 보라니까 임진강 한탄강에 보면요 이북에서 내려오는 그 피라미 그 고기도 다 말라서 뼈가 보여 그런데 이놈들이 헤엄쳐갖고 나무로 자유를 찾아서 온다. 이놈이 퉁퉁해져. 아니 똑같은 물고기도 남한 물고기하고 북한 물고기 다르더라니까요. 아니 사람도 다르잖아요. 북한 사람들 봐봐. 날마다 빼빼 마르고 생긴 것도 막 강대머리 불량하게 생긴 남한 사람들 봐봐. 아 미스 코리 미스 월드처럼 생긴 대단하게 생겼어.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그렇게 나왔더라. 그놈들은 씨를 뿌려도 땅에서 씨를 내지 않고 가시를 내리라. 땅에서 씨를 안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민족도 복을 받고 우리의 삶도 복을 받고 이 국가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금의 상태를 보면 위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저러다 말겠지. 우리 박 목사님께서 옛날부터 막 저 만났을 때부터 걱정을 하시더라고. 막 빨갱이 들이고 막 그래서 너무 우려를 하신다. 우려. 아, 너무나 과도한 우려를 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세상이 수상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계를 동서로 나눈다면 서양에는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서양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기면 좀 서로 대답도 좀 하고 서로 피차 간에 서로 얼굴도 피고 좀 아멘도 좀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동서로 나눌 때는 서양은 미국이 대필. 왜? 서양에서 미국만큼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없어요. 아,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동양에서 보니까 동양에서 어느 나라가 세계에 가장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가 봤더니 조그마한 남한 땅. 이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을 만한 저 남한 땅이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데 미국을 따라잡았습니다. 아, 미국을 앞서갔다니까요, 선교사. 야, 제가 지난 7월 달에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를 가서 이 선교를 하는데 그 아프리카에 제 친구가 가 있어요. 이 목사, 아프리카 케냐 한번 와. 아프리카 케냐 한번 와. 그래서 갔거든요. 내가 가서 눈물을 흘렸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세계 뉴스에서 나오는 동네더라고, 가서 보니까. 케냐, 키베라 땅. 그리고 키베라라고 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거의 60만 내지 70만 명이 살아요. 그런데 그 집이 한 평 내지 두 평인데 다 흙으로 지었어. 흙으로 지었는데 거기서 서너 명이 사는 거예요. 한 평, 두 평에서. 그리고 문은 더운 나라니까 그냥 거적대기 하나 쳐놓고 문이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는 지나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집이고. 아,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비닐에다가 볼일 봐가지고 아침이면 밖에 던지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에이즈 환자가 가득하고 마약 환자가 가득하고 귀를 걸어가다가 보면 눈이 지레 어슴지레 하고 쳐다보면 마약한 놈이야. 그런 놈들은 다 칼을 가지고 있다가 쑤셔. 그런 우리 신학교 졸업하고 그 친구가 1등 했던 친구, 들어올 때 1등 했던 친구, 영어 통역 아주 잘했던 친구예요. 어느 날 아프리카를 간다는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그 아내는 그때 당시 이대 약대를 나왔는데 그 부인하고 같이 갔는데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마약, 에이즈 난 많은 그곳에 가서 선교를, 집 네 개를 샀대, 두 평짜리. 네 개를 사가지고 터가지고 거기서 교회하면서 집하면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럽디다. 자기가 선교하는 거 보고 한국에서
컨테이너, 8톤 컨테이너에다가 먹을 것, 옷 막 실어가지고 배로 보냈대. 근데 자기는 안 찾았다는 거예요. 보낸 사람한테 죽게 욕먹었대. 싸가지 없다고. 여기는 정성껏 해갖고 8톤 트럭에다가 가득가득 해가지고 보냈는데 어떻게 그걸 안 찾을 수 있냐.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 뭐라고 앉았어요? 나는 그들을 거지로 보지 않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으로 보았다. 그들은 거지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했대. 헌금 내라고. 돈이 없는데 그들이 먹을 것도 없어서 굶고 있는 그들에게 헌금을 내세요. 하나님께 샘을 세요. 헌금을 내세요. 팍 강조를 했더니 소문이 났대. 저 외국인 사기꾼이 하나 와가지고 다른 선교사는 다 물품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뭣도 돈도 주는데 저건 우리한테 돈 뺏으려고 돈 내라고 그런다고 막 욕하더래요. 소문이 나서 안 좋게.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감사헌금 하기 시작하고 십일조를 하기 시작하더니 그 십일조를 잘하고 헌금을 잘한 사람은 3년 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이로비로 취직되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이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복을 받아서 나이로비에 가서 월급을 타니까 그 사람들이 또 헌금 가지고 와서 막 거기다가요 학교를 지었어요. 병원을 지었어요. 거기다가 목사를 100명을 만들었어요. 그 아프리카의 100개의 교회를 그럴듯하게 건축했더라고. 야, 다른 선교사 뭘 주고 막 했던 선교사는 다 쫓겨났대. 왜? 주다가 안 주면 지가 사기쳤다고. 지가 먹고 안 준다고 우리 안 준다. 막 그들이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는 다 쫓겨났대. 그런데 그 사람만 유일하게 내가 그 친구가 자기가 파송한 제자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네다섯 시간 타가 차를 타고 그 길도 없는 밀림 속에 끝도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 제자 교회 마사이족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마사이족한테 갔어. 그런데요 그 마사이족한테 딱 들어갔더니 그 마사이족에서 얼마나 제자가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개척했는데 14년 만에 14개 교회를 세웠어. 큰 교회를 14개를 지었다니까요. 거기서 마사이족께서 마사이를 내가 그걸 보고 이런 역사도 있구나. 아니 남태평양에 있는 서사모아 조그마한 섬도 한국인 선교사가 있고 세계를 다녀봐도 저 시베리아를 가도 그 시베리아 땅 끝까지 가도 한국인 선교사가 있고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선교사가 없는 데가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 안 해주겠냐고. 동양에서 중국이 선교해요? 일본이 선교합니까? 아니면 저 인도가요?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많다고? 세계를 동서양으로 나눈다면 이 동쪽에 나라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사단이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겠지.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겠지. 그래서 사단이 자기 새끼들을 신학교에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도 자기 종을 신학교에 보내서 키운대. 내가 이상한 얘기했나? 사탄도 자기 새끼를 신학교 보내서 키워서 이 교계를 흐트리고 영적인 세계를 흐트리고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야. 교회가 다 같은 교회일 줄 알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가 다 같은 목사일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게 어디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돼? 예? 거의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서. 예. 그런데 제가 짧은 시간에 명쾌하게 이 좌파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 세계는 전 세계 성경적으로 봤더니 슈메르 문화, 슈메르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오느냐, 바벨론 아수르 문화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 메데파사가 나오고 거기서 그리스가 정복하고 로마가 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 원래 샘족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 샘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메대는 이 메대와 파사 때 야베족 속과 샘족 속들이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페르시아 즉 메대와 파사 때 샘족과 야베족 속들이 연합이 되어서 한 줄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 때 이제는 야베족 속이 점령을 해요. 로마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한 큰 문화를 보면 야벳 문화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 샘, 야벳, 함 이 세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야벳 문화가 있어요. 그게 어느 문화냐? 저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문화, 로마노 문화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문화예요. 그 사람들은 필로소피아라고 해서 이 철학 중심으로 이성주의 사상,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흐르는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또 큰 줄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헤브라이즘 문화. 헤브라이즘 문화, 전통 문화가 있고 그리스도교의 문화가 주 줄기를 정신적 지주를 가지고 큰 문화가 흐르고 있어요. 흐르다가 어디서 맞느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이것이 두 문화가 만나서 그래서 한 문화를 이루는데 그걸 근대라고 얘기해요. 근대.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시대, 근대라고 큰 틀에서 만나요. 그런데 이 근대라고 하는 큰 사회적 구조 속에서 계몽주의, 낭만주의, 르네상스, 아니면 실존주의, 자유주의, 과학 이런 것들이 다 하나, 그게 이제 이성에 가까우면 인본주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우면 신본주의가 되고 거기서 틀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뭐 도덕적 기준도 뭐 비슷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나중에 헤겔, 엥겔스, 마르크스가 나타나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 계급을 통해서 세상의 평등시대를 만들자. 이 마르크스주의자, 그 공산주의가 나와서 이제 문제를 시키는데 이 공산주의가 1914년 스탈린이 러시아를 점령하면서 하기는 했는데 공산주의가 딱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동자 계급 천국이 되고 파라다이스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 막 노동자들을 대숙청하고 말 안 들으면 수용소로 보내고 막 살인하고 죽이고 어마어마한 살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게 뭐야? 저건 아닌데 저렇게 되는 건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들이 점점 이 러시아가 중국이 되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진짜 저게 공산주의일까? 그래서 나중에 불란서, 저 독일, 헝가리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마르크스주의가 생겨납니다. 그게 새로운 공산주의가 생겨나요. 그런데 그 새로운 공산주의는 참 여러분들이 절대 모르는 공산주의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란 말을 그때부터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좌파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좌파란 말은 그들 속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진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짝 바꿨어요. 앞으로 우리는 좌파나 공산주의를 쓰지 않는다. 우리는 진보라고 이름을 바꾼다. 얼굴을 싹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쓰는 도구는 뭐냐 봤더니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신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그때 배웠을 때 서양 사전주기 하나죠. 아, 저 사람 문화 속에 하나의 사전주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보니까 이 사주가 이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이 도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 목표가 해체예요. 해체. 뭘 해체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도덕적 가치관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성적 가치관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주의의 골격을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체 대상이 뭐가 되느냐? 아, 성을 해체해야 되겠구나. 이 남녀가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이 있으면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또 뭐 저축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해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한 해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성을 도구화시켜서 해체하려고 하는데 뭘 해체하냐면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젠더라는 말입니다. 젠더란 말은 이제는 남녀로 성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 내가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의 여자라도 내가 여자이고 싶으면 내가 남자라도 여자일 수 있어. 사회적 성. 내가 세상에서 나갈 때 살기 편한 대로 성을 바꿀 수 있어. 그걸 젠더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온 게 동성연애들. 왜 동성연애를 저렇게 옹호하고 지지하고 왜 저렇게 밀까 보면 그게요 가정을 해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자체를 해체시켜야 되니까 그걸 가져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 해체고 다 가능해. 문화적 해체, 예술적 해체, 이성적 해체 다 했다는데 이 가정을 해체하려니까 잘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는가 봤더니 교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짝지어서 부모를 떠나서 짝을 띄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것이 건강한 가정이고 명문 가정이고 아니 교회에서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말마다 설교하면 이 설교를 하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이 가정이 동성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전략은 교회를 해체해야 되겠구나. 그들의 전략 중에 하나가 교회 해체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해체하는 것을 목적이. 왜? 교회가 해체되면 그들의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가 여러분 그냥 암울한 시대가 아니고 이건 전쟁이 선포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죽느냐, 여러분의 자손이 죽느냐, 사느냐, 이 전쟁이 선포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선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사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5천년 역사뿐만 아니라 대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